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비즈니스 예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그 티어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과자나 네. 스낵류 관련해가지고 되게 뭐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뭐 이상월드컵에서도 했었고. 혹시 막 인상 깊게 막 광고나 선전 이런 거. 선전 너 몇 살이야? 선전 광고? 오령고래밥 그래 그런 음악들이 생각나지 않나? 그리고 옛날로 치면은 칸초의 그 캐릭터들 있잖아. 맞아 아. 그런 캐릭터들 나와가지고 그래 뭐가 박혀있지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그 캐릭터가 있었던 것 같고. 캐릭터 센 거는 난 사실 생각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그거죠. 프링글스 딱 수염. 에이. 제일 유명한 거는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치토스. 네. 어떻게 토크 방향성이 저희 오늘 할 거랑 그래요? 되게 맞아 들어가는 거 좋아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먹느라 놓친 봉지 속 캐릭터. 아 그럼 캐릭터를 맞추는 네. 와 근데 이거는 신경 써서 본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알지? 그럼 캐릭터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제품을 맞춘다. 이건 제품 추맨 포대 과자 같다. 그 인간 사료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 팝콘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그래. 새우깡 노래방 새우깡 그래. 그래서 오늘 빠르게 15문제 예. 간단하게 19문제인데 19문제 네. 동이 엄마가 없어서 좀 흔들리나요? 지금? 저기 있어. 네. 아 동이 엄마 있어. 저 뒤에 안에 들어가 있어. 아 그래. 네. 그래서 캐릭터를 보고 제품을 맞추시면 됩니다. 완전 개인전이고 먼저 정답 외치셔서 제가 호명해서 답하시면 됩니다. 네. 생크림 넘기기가 뭐죠 근데? 생크림 먹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벌칙을 네. 좀 다른 게임을 기계를 준비. 아 뭐 생크림 맞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옛날에 그 탓장. 그래 그런 것처럼 그래. 아니 냉장고에 어제 보니까 생크림이 있더라고. 얘네가 또 뭐 샀어. 놀이기구 같은 거 뭐 하나 샀더라고. 아, 그래. 자, 나 뭔지 알 것 같아. 뭐 눌러가가지고 막 대결해가지고 딱 하는 거. 손이 빡 저 넘어가는 거 막. 근데 그걸로 생크림 빡 하는 건가? 그렇지. 이 새끼들 이거 소금물 이거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이거. 언제 한번 저렇게 해가지고 쟤네 한번 또 제가 먹이겠습니다. 네. 좋네요. 예시 문제 바로 가시죠. 정답! 치토스! 캐릭터가 나오고 과자를 맞추면 네. 되는 거. 오케이. 되게 빨리. 오케이. 당장 떠오르는 게 몇 개 없는데? 보면 알지도 몰라. 그래? 이렇게. 오케이. 체스터구나. 아, 근데 들어본 것 같다. 아, 아니, 근데 그 과자를 맞춰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정답 체스터 이름 틀린 건가요? 네. 그래서 캐릭터 이름 말고 과자 네. 이름. 아, 오케이. 수빈 잘할 것 같아. 나 몰라, 잘. 아니, 생크림 맞는 거 잘할 것 같다고. 아. 그거는 맞지. 정답 외치는 거죠, 정답. 아, 생크림 맞는 거 짜증날 것 같아. 이거 뭐 편의상 제가 누르겠습니다. 네. 오. 정답! 칸초! 정답. 잘하는데? 알았나요, 칸초라고? 아, 카니촌이었군요. 아니, 칸촌 거는 추정할 수 있는데 그치, 바로 그치. 떠오르진 않았어, 사실. 아, 나는 어디서 본 거 난 과자를 좀 많이 먹어. 과자 많이 먹잖아요. 애기들도 과자 먹어요? 먹죠. 아, 그러면 이 형이 유리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 사서 먹을 때 한 세 개 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많이 먹어. 애기가 둘이니까. 아. 2번 갈까요? 정답! 아, 주원이. 아! 그건 같은데? 아, 까먹었다. 정답! 아, 잠깐만. 이러면 저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겠어. 정답! 맞추지도 못하면서 왜 아, 정답을 외쳐? 말랑카우? 맞아. 와! 말랑카우. 아, 나 밀크카우라고 하려고 했어. 아, 씨 말랑카우. 아. 네. 알았어? 알았어. 아, 미안해. 아니, 수비 안 것 같아. 미안해. 야, 하나 가로챘다. 아, 진짜 생크림 할 거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빨리 할 수 있다. 좀 더 빨리 해, 새끼야. 지가 손발 좀 내려. 이게 추스라이팅인데. 네. 아, 그냥 추맨 화법이죠. 예. 너는 항상 집중력이 떨어져. 3번 하겠습니다. 정답! 아 미쳤다! 와, 아 씨, 약 초코송이. 아, 추면 초코송이는 캐릭터 이름이 초코송이에요. 그러네. 야, 초코송이 머리 쓰고 있는 귀두처럼. 아... 4번 가겠습니다. 4번. 정답! 와, 이거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넷이 가위바위보 하자. 동시에. 다 하셨으니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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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야, 가위바위보 타이밍 왜 그래? 왜 엇박으로 가? 진 거지 그냥. 자 가위바위보! 뭐, 나 진 거 아니고? 끝났어. 나 오케이! 아, 네. 홈런볼! 아, 나 그냥 진 줄 알았잖아. 가위바위보. 난 가위바위보 왜 그냥 진 거 같지? 아, 형 아, 기세가 안 좋아서 그래 기세가. 아, 로우야? 그냥 수빈이가 이겼구나. 그,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요? 지난번에 믿었더니 아, 네, 통수하셨어요. 네. 아, 제 이름 로우예요? 로우? 로? 네. 저 수빈이 너 얘기할 때는 아무 욕 집중을 안 했어요. 집중을 해! 둘이 얘기할 때 아 로우야? 이름 로우야? 미안해. 진짜! 정말!
정말 토시 하나도 안 들리고 맞아, 맞아. 3초 전에 어. 아 로우야? 이름이 로우야? 했는데 갑자기 3초 뒤에 아 이름이 로우야? 아니 우리가 그 믿습니까? 어, 그, 미안합니다. 명언 돼가지고 네네. 나 그래서 덕분에 얘가 로라는 거 알았어. 로우. 아, 네. 네. 자 갑니다. 정답! 뭐지? 아, 나부터 잡아. 저잖아요 솔직히. 제가 덕현이 형 소리가 좀 오케이. 들렸어요. 불닭볶음. 아 그래. 야 근데 은근히 이게 각인이 많이 돼있다. 코치 아직까진 그래도 괜찮네. 아니 다 잘하는데? 형 거의 다 알아. 어 다 알아. 형 정! 뭐야 이거? 해 일단 해. 되게 빨리 하나씩 말해. 정까지만 해. 얘기해 빨리. 정까지만 해. 답은 안 했어. 이거 어떻게 해요 PD님. 정까지만 하지 않았나요? 나 전혀 모르겠다. 근데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어 나 이거 아 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아닐 수도 있겠다. 모르겠다. 힌트 받을까요? 힌트 받자. 아 힌트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어요. 우리 채널에서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이걸? 있어요? 되게 심도 있는 어떤 주제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나왔던 책. 와 씨. 하나 더 받을까요? 하나 더 받자. 그래, 하나 더. 요 비슷한 유의 종류들로 정답! 초코파이? 네. 아 씨. 정답! OS 정답. 아아 OS네 맞네. 아 그러네 생긴게 OS. 아 그러네. 아니 OS에 저런 그게 있었어? 아~ 와 미쳤다 추면 오늘. 예스 역시 아버지의 힘 이렇게 그래, 아버지 위대하다. 야 형이 진짜 과자를 많이 먹어. 아니 또 OS 모양이야. 그러네. 그래 몸통이 OS네. 아. 아니 그래서 초코파이 했는데 얘가 아 땡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리구나 했는데 와 OS 정답! 뭐야? 아, 아, 뭐야 이거? 정답! 어? 닥터 유! 정답! 와! 아, 아니! 아니 야.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어? 닥터 유는 내가 닥터 유인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저 마크가 많은 과자들에게 붙어있어요 저게. 어, 닥터 유 시리즈. 닥터 유 시리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백질 뭐 미니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른 이름 과자 이름이 아니라 썬칩이잖아? 썬칩 같은데 닥터 유가 붙어있어. 아니 근데 그런 논리면 썬칩이 닥터 유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러니까 그런 논리면 그럼 그거지. 정답하고 오리온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거는 네. 너무 포괄적이었다 라는 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맞죠? 닥터 유 마크 많이 붙어있는 제품들 많죠. 그 이게 요 이제 아저씨가 만세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있고 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걸 그냥 닥터유라는 제품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왜냐면 또 저게 있었어. 맞아! 최근에 나 이거 한두 개 먹었어. 어, 나도 먹었어. 근데 이거 단백질 미니바가 닥터유만 붙어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닥터유가 저기만 붙어있는 게 아니 뭐 되게 네. 과자 많이 붙어있죠. 네. 네. 그래서 전문가다 이거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닥터유가 알았는데 저거는 닥터유인데 다른 이름인데 왜 울죠? 가끔 주원이 형이 퀴즈쇼나 어느 포인트에 네. 집착할 때가 있고. 아 집착이라기보다 오늘 약간 그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승부욕이 좀 강한 편이긴 해. 쓸데없이 강하긴 한데. 아, 강한 편이에요? 네 강한 편이에요. 나 강한 편이에요. 네, 승부욕 아, 저는 퀴즈쇼 할 때 맨날 포기하는데. 야 같이 롤 할 때 못 느꼈냐? 아 맞다 그랬지. 아 승부욕이 쓸데없이 강한 편이긴 한데 그 이게 있어요. 그거 그 뭐야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댓글을 달까봐 아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나도 근데 좀 이상해. 아 같은 승부욕 있어가지고 짜증나. 이상하게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다. 어, 네. 근데 아 이거는 저도 돼 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승부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싸워. 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아니 됐어요 넘어갑시다. 좋은 결정입니다. 네. 좋은 결정입니다. 사실 유의 어느 제품을 해도 제가 정답은 인정하고 그래요. 네. 닥터유가 그 맛있는 게 브라우니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렇지. 있었던 것 같아. 오마켓인가 그거. 그래, 그런 거 아, 오마켓이 오마켓. 어.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붙어 있어요. 네. 오마켓은 뭔지? 막 마켓. 마켓. 아, 마켓. 미안하다. 그 옷이 가는 건가요? 마켓도다 마켓. 오마켓. 아, 이거 너무 빡빡한데 생크림 맞으면 안 되는데. 네. 아니야. 아직 1등이야. 다음 제가 중간 점검 언제쯤 하죠? 9번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8번이에요? 네. 정답! 아 씨. 꼬부침. 아 미쳤다 추면 미쳤다 추면 야 미쳤어. 이거 2, 3, 4 대결이다. 와 이거 꼴찌 결정전은 없죠? 그냥 꼴찌는 꼴찌죠? 네네. 아 근데 우리 잘... 되게 비슷해. 비슷해가지고 맞아. 나는 그림은 잘 보나 봐. 그럼 그래 9번 갑니다. 정답. 아,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뭐냐. 아, 말해 말해. 엄마 손파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땡. 아니야? 아 정답 베베. 정답. 와 나 이거 아예 몰랐어. 아 그런 이유 같긴 했는데. 아~ 베베는 그 베베르탕 아닙니까? 베베르탕. 아~ 근데 베베 맛있는데. 네. 저기 약간 옛날에 계란 과자도 그랬어. 맞아 맞아 맞아. 아기 과자라고 나왔는데 그래, 되게 맛있어. 어린이들이 먹기 좋아. 네. 달콤하니 우유 어떻게 과자. 되죠?
스코어가? 지금 압도적으로 주현이 형이 5개. 5개? 야, 절반 이상 맞춘 거야. 이거 어떻게 되죠? 그리고 수빈이 형 2개. 둘. 덕현이 형, 종민이 형 1개씩. 그렇지. 야, 우리 둘이 가겠다. 둘이 가겠지가 아니야. 그냥 끝이야. 꼴등하면. 그게 맞지. 3-3위잖아. 3-4위 가는 거 아니야? 아, 그치. 네, 그래, 3-4위 가는 거. 그러네. 자, 갑니다. 10번 가겠습니다. 정답! 고소미. 맞아. 정답. 와, 아, 씨, 전혀. 야, 됐다. 정답! 어? 그 감자깡. 정답. 아, 맞다. 아, 씨. 야, 듣고 나면 생각나냐 왜? 아, 씨. 생각이 전혀 안 나서 들으면 아, 그거였지 이렇게 생각나네. 야, 큰일 났다. 정답! 덕현이 형. 그 닭다리 그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자신이 없어. 아, 닭다리. 아, 뭐였지? 정답! 종민이 형. 닭다리. 정답. 아, 뭐야? 씨! 닭다리야? 뭐야 얘네. 아, 나 진짜 X나이 없네. 바보인가? 나 진짜 X나이 없네. 닭다리 쓰내기인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닭다리 침인가? 닭다리. 아니, 왜냐면 저게 그게 있어. 네모난 게 있어. 어, 맞아. 그래. 그래서 그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도 닭다리 너개시고. 오늘 이제 언저리 닭다리. 아, 너무 없네. 닭다리. 정답을 X나만 얘기했어. 뭐가 그 과자니까 닭다리 옆에 붙을 것 같잖아. 어, 닭다리 칩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냥 칩은... 닭다리야? 아니 근데 칩이 아닌데. 어, 진짜 몰랐어. 자, 개웃기네. 3번 가겠습니다. 정답! 무뚝뚝 감자칩. 맞아? 정답. 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제가 이거를 좋아합니다. 와. 이 무뚝뚝 감자칩을 좋아해요. 나는 무뚝뚝을 덕현이가 알려줘서 먹었는데 저거 밑에 있는지도 몰랐다. 와. 나도 몰랐어. 지금 덕현이도 5개야? 거의 돼서 그렇게 4개 있어요? 아니에요? 4개? 네, 덕현이 형. 와. 주원이 형 약간 일부러 지금 빠져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 진짜 이거는 모르는 게 좀 많이 나오네. 저 여러분들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주 두꺼운 감자칩이에요. 그래. 개맛있어. 후추 맛 나. 정답! 수빈이 형. 야. 3. 너구리? 정답. 아, 와! 그냥 라면이구나. 너구리야. 아, 너구리구나. 나 과자인 줄 알았어 순간. 아, 아예 몰랐어? 아예 몰랐어. 너구리잖아. 너구리잖아 그냥. 아니 근데 저게 너구리가 너구리 붙어있을 줄 몰랐어. 심지어 봐봐. 이거 보면 다시마를 들고 있어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패드 아니야? 다시마를 들고 있네. 패드 들고 있네. 와이패드예요? 방탄패드. 정답! 아이비. 정답! 네. 밀키스. 아, 정답! 안바싸! 땡! 빨. 어? 정답! 어, 크리미! 땡! 어? 어? 근데 그거 다 나온 건데 세 개 그러면? 어? 뭐야 이거? 아니 음료수를 마시고. 정답! 밀키스 제로! 오케이! 어? 야 X발! 야 밀키스랑 밀키스 제로랑 달라? 에이씨 아 근데 밀키스는 제가 없어? 자 이런 씨 그럼 인정이다. 야 우리 회사에 있는 걸로 많이 했네. 졸라 어이없네 진짜. 아, 씨 졸라 어이없네. 난 이거 뭐지? 제로구나. 지금 주원이 형, 덕현이 형 5점, 수빈이 형 3점, 종민이 형 2점. 오케이. 몇 문제 남았어? 4문제 남았어. 아 완전 긴장해. 만약에 된다. 제가 이렇게 셋이 동점이에요. 그러면 종민이 형 혼자 생크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한 명 그냥 가야 돼. 아 다행이다. 혼자 하면 오케이. 이게 둘이 해야만 되는 게 그래. 아 오케이. 갑니다. 정답! 정답! 아 씨 스카치 캔디. 아 맞아. 아 씨 얘 아, 끝났다. 와! 여기나 가라. 아 근데 갑자기 나 5점이라 그러니까 긴장감 좀 떨어졌어. 아니 정답도 빨리 외쳐야 되는데. 아까는 뭐 X같은 승부욕 이러더니 승부욕 없네. 긴장감 좀 떨어졌어. 어. 정답! 정답. 아 나 저 본 거 같은데 저거. 어. 아 씨. 정답. 땡. 스낵면? 땡. 아니야. 뭐야. 정답 엄마 선파이. 아니야. 그런 종류 아니야. 무슨 종류야? 그 동훈이 엄마 안에서 개 쳐오는 거예요? 끼끼거리 저거 그런 그전 그런 종류인데 아 그 이름이 생각. 정답해도 돼요? 네. 정답. 오뚜기 스프. 아니라니까. 땡. 정답. 오뚜기 카레. 땡. 그런 종류 아니라니까. 맞아? 어 그런 종류 아니야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 이거 되게 오래된. 그 브랜드야. 맞아요 지금까지. 오래된 브랜드예요? 제가 힌트로 들려고 네. 했던 게 추억의 과자. 정답! 추억의 과자? 네. 짱구? 네. 정답 아폴로. 와! 아 맞네! 아폴로! 야 그러네! 아, 그래 본거 같네! 아, 기억이 안 났어. 아, 아폴로. 내가 말하는 게 그런 그 스낵 종류가 아니라. 아 한 번 생각이 안 났어 이름이. 문제 남았네. 나는 그냥 가는 거 같은데?
너는 가야지. 나 확정이야. 종인이 형 확정이야. 수빈이랑 나랑 싸움이야. 몇 개예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덕윤이 여섯 개야? 네. 어. 혹시 보면 어, 아 그러면 형이 그냥 둘이 따닥 하면은 저기 오케이, 오케이. 내가 두 개 다 맞춰서 둘이 보내자. 오케이, 둘이 보내자. 보내자. 가겠습니다. 정답! 주원이요? 콘프레이크. 땡. 어? 아 잠깐만 좀 못생겼네. 그러고 왜 호랑이. 아 그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호랑이가 있는. 정답! 콘프로스트는 잘생긴 호랑인데. 안돼 수빈아. 콘프로스트. 땡. 아, 근데 그런 종류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그런 종류가 아예 아닌가 봐. 호랑이. 야 이걸 딱 보니까 오래된 과자인데. 요것도 좀 오래된 과자고. 학교 매점. 어? PC방 등지에서 자주 출몰됐던. 와 전혀 모르겠다. 와 비... 스탑! 정답? 오다리. 땡. 스탑! 오란다. 아 땡땡땡땡. 정답! 아... V콘? 땡. 아 정답. 옥수수 과자. 착하니? 정답. 우와! 우와 착하니? 된 거 그거? 야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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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씨발. 됐다, 수빈이 동점이다. 오케이! 됐다, 이거. 형은 포기하고 있어. 오케이. 형은 포기하고 알았어. 있고. 그럼 만약에 만약 문제를 제가 맞추면 둘이 가볍게 하는 건가요? 너가 맞춰도 괜찮아. 야, 그것도 좋아.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주원이 형만 못 맞추지. 수빈만 아니면 돼.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갑니다. 어? 이것도 옛날 과자인가 보다. 그냥 딱 그림체부터 옛날 과자야. 정답! 어? 아, 아닌 것 같긴 하다. 피죠. 피죠? 피죠? 그게 뭐야? 이렇게 생긴 거, 그 끊어 먹는 거. 야,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정답, 쫀디기. 어? 땡. 아 제발. 그다음 뭐 있냐? 스타. 밭두렁. 땡. 어, 나 밭두렁 생각했는데. 어, 나 그럴싸했다. 힌트 드릴게요. 약국에 가면 굉장히 자주 볼 수. 스타. 약국에 가면 노마? 땡. 아 노마이프. 아. 아 내 이름이 생각 안 나. 정답. 아... 텐텐. 정답. 오케이. 너는 나 종점이구나. 오케이. 그래 이거 오늘 너무 바보 같은데. 아니 어차피 못 맞출 거였지. 어. 텐텐. 아. 아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나는.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그래. 우리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단판? 단판으로 합시다. 단판이죠.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예! 컴온 베이비! 베이비! 야, 동훈이 엄마 진짜 아쉬워한다. 아! 아 동훈이 엄마 왜 이렇게 아쉬워해? 아니 왜, 내가 왜 걸려야 돼? 왜 이렇게 아쉬워하세요? 네? 아, 조회수. 이렇게 하고 어, 얼굴 나와. 자, 기사? 시작! 어! 어! 야, 진짜 악랄하다. 어, 아니 줄 이 정도면 거의 그 파티시 아닙니까? 네. 이런 거 좀 해보셨나요 평소에? 아니요 이거 하다 보니까 아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 쌓는 게 아니고. 아우 맛있어 맛있어. 자 준비. 주원 형 찍었나요? 네 찍고 있어요. 자 시작. 너무 재미없게 받았어. 다시 한번 맞자. 아, 뭐 개소리야. 아니 너무 재미없게 받았잖아. 알았어 앉아봐. 여기 앉아봐. 나랑 해 그럼. 턱을 제대로 내야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앞으로 와야 돼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아파. 턱 대는 거. 그만해 이 X야. 무거워서 안 올라와. 아, 근데 그거 무거워서 그런 게 그런 거 같긴 하다. 준비. 시작. 야! 아니 이게 왜? 야 안 돼! 야 안 돼! 개 같은 거! 개 같은 기계 이거 씨! 아 어렵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 야! 이 새끼.
조민이 역시 이기니까 수고 와가지고 나 입증 잘 되는가 보고 나 이거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아 손가락 끊어주는 줄 알았네. 아 입으로 오른쪽 갔는데 아.